당황했죠. 지가 죽여놓고 살짝 당황했죠.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바닥이 위험해 보이는 건 확실하구만. 가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야, 배비님도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 어서오세요. 철도 여기까지 왔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선 떨어지면 푹푹푹 찔려서 죽어버려요. 라고는 해도 별거 없어. 그저 두 가지 길이 있을 뿐. 그래, 가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어느 쪽을 골라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여길 지나가도 형벌은 남아있지만, 알지? 자, 어떻게 할 거나? 어차피 당신들은 두 명이잖아. 슬슬 갈라설 때도 되지 않았어? 당신들의 약속이 우스울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는 거 알아? 어차피 마지막엔 죽는다고 한다면 난 너희들의 약속이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말이지. 어땠어? 어차피 여기선 하나의 길을 두 사람이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노력해봐. 누가 먼저 형벌을 받을지 지켜보고 있을게. 빌어먹을?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이면 여길 나갈 수 있는 거야? 짜증난다, 짜증나. 천연은 깔깔거리고 웃기나 하고 빨리 쳐 죽이고 싶어. 야, 뭘또멍 때리고 있는 거야? 저 여자만 죽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나도 꼭 죽여줘야 돼. 뭐? 너는 입만 열었다면 그거냐? 그치만 당신은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아. 시시한 얼굴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애초에 니 녀석이란 한 약속은 여기서 나간 다음 얘기잖아. 그건 알고 있어. 그때까지 그 인형 같은 얼굴이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리고 계속 죽여달라고 묻는 거 하지 말라고 좀.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데 말이지. 나한테 계속 명령하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미안해. 가자.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리를. 나는 뛰어도 안 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또 던져줘. 이번에도 제대로 던져줄 수 있어? 뭐 실패하면 넌 수직 낙하는 거지. 던지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난 세세한 힘 조절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안 할래. 그럼 안 한대. 아, 왜 그래? 이 줄다리 끊어질 것 같아. 둘이서 가는 건 무리겠고 나라면 갈수 있을 것 같아. 뭐? 너만 도망쳐서 뭐 하려고? 곤란해. 어쩔 거야?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두 갈래로 나눠서 가야겠어. 뭐? 너 혼자서 문제없이 다닐 수 있겠어? 아니. 모른다니. 죽으면 어쩌려고? 어쩐다니. 아, 됐어. 괜히 물어봤네. 빨리 가라고. 아이고.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총구가 우 피하면서 건너야겠어. 우우 어허 어허 어허. 어떻게든 건넜어. 잭은 나랑 잭이 화면에 나오고 있어. 아, 또 권총이야?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아, 쓸데없는 건 생각해도 소용없어. 일단 여길 뛰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겠구만. 아, 대체 뭔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 건데? 아, 제기랄. 대충 가보면 도착하겠지. 여긴 자동 플레이네요. 이건 너무 먼데? 쟤 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잭, 돌아와! 뭐? 왜? 여기 모니터에서 잭이 보여. 도착 지점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잭? 에, 돌아가면 되잖아! 그렇네. 내가 말하는 대로만 가면. 닥쳐봐! 돌아가는 것 정도는 말안 해도 갈수 있어. 그렇네.
여긴 돌아갈 수밖에 없구만. 오른쪽 아래. 잭 오른쪽 아래. 아 그러니까 지시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다고 임마. 여긴 안 갈래. 바보 멍청이. 아우 잭이래. 오른쪽 아래로. 아래. 왼쪽 아래. 어디지? 왼쪽 아래. 아래. 잭 아래로 쭉 가려고 했다고. 돌아가면 왼쪽에서 4부 앞으로 가서 위쪽 방향 바닥으로 점프해. 잭. 네네. 둘, 셋, 넷. 여기죠. 거기서 왼쪽으로 뛰어. 거기서 위로. 위쪽밖에 없잖아. 알고 있다고. 일일이 말 안 해도 돼. 화면에 잭이 보이니까 내가 말하는 편이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도착 못하면 조금 곤란해. 난 게임 말이 아니라고. 날 네 멋대로 움직여 들지 마. 위. 위. 오른쪽 위. 야 잭, 저기랑 여기 문이 따로 있는데 말이야. 그렇네. 어쩔 거냐? 일단 가보지 않으면 나도 몰라. 너 아까부터 멍 때린 얼굴이나 하고 아직 독이 남아있냐? 그건 이제 괜찮은데. 그럼 가자고 빨리. 그래 알고 있어. 노력할 테니까. 알고 있어.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짜증내고 있어. 잭이 이번 판에 유난히 짜증을 더 많이 내네요. 뭔가 철창 너머는 잭이 간 방인가? 약품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놓여있다. 잠겨있다. 잭? 잭, 이 방은 문은 잠겼고 주사기만 있군. 뭐 어쩌라는 거야? 주사나 맞고 해롱거리라는 거야? 주사기 한번 볼게. 약품이 들어있는 주사기가 놓여있다. 침이 날카롭다. 진짜인 것 같다. 무슨 약이 들어있는 걸까? 어서오세요. 안녕,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 캐시. 러시앤 캐시. 어머나, 이 방에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정원 초과라고? 하지만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이 미친 새디스트년. 이번엔 뭐야? 어머 잭, 이런 미녀를 상대로 욕을 하더니 여전하구나. 하지만 그런 모습도 멋지단 말이야. 시끄러워. 빨리 내려오라고. 죽여줄 테니까. 죽는 건 당신들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바보 같긴. 저기 이번엔 뭘 하면 돼? 있잖아 레이첼 가드너. 주사기는 왜 있는 걸까? 몸에 찔러서 약을 넣으려고. 띵동댕. 이 방의 문은 각각의 주사기를 사용하면 열리게 돼 있어. 한쪽 주사기는 비타민이 들어있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위험한 약이 들어있지. 꽤 강력한 약이니까 악몽 속에서 고통받다가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할지도. 아니 뭐? 어느 주사기인데? 알려주지 않을 거고 이미 까먹었어. 애초에 말이야 이 방은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거든. 여기로 오는 길이 두 갈래였잖아. 운이 좋으면 비타민, 나쁘면 위험한 약. 오늘 시험해보는 거라고. 야무지게. 하지만 너희는 둘 다 도착했지. 나로서도 정말 예상 밖이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머 귀엽지 못해라. 뚝뚝하지만 그뿐이네. 지켜봤는데 넌 잭이 말하는 대로 정말 재미없구나. 자, 재미없는 이야기는 그만.
너희들은 어쨌든 두 명이니까 특별 규칙을 적용해 줄게. 그 주사기 서로 교환해도 괜찮아. 거기다 한 명이 두 개 모두 사용해도 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찔러 넣어야 돼. 꼼수는 영원한 벌을 받을 거야. 두 번 다시 여기서 나갈 순 없어. 그럼 죄수 여러분, 행운을 빌고 있겠어요. 야, 주석이 가져와. 어, 쌩. 약품이 들어있는 주석이가 되어있다. 주석이를 손에 넣었다. 가져왔어. 잘했다. 야, 네가 보기에 이거 어느 쪽이 위험한 건지 알겠어? 아니? 그렇겠지. 나도 모르겠구만. 어쩌냐? 난 이딴 데서 죽을 생각이 없어. 게다가 전현한테 죽는다니. 정말 사양하겠어. 그럼 내가 둘 다 써? 뭐 임마? 너 그리고서 살아있을 자신이 있는 거야? 글쎄, 아니면 쬐기 할래? 뭐? 아, 당연히 싫지, 멍청아.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어차피 어느 쪽이 약인진 몰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증상이 나오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쬐기 싫으면 내가 할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니, 죽으면 어쩌려고? 어쩌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네가 죽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야. 약속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 미안해. 모르겠어. 아, 맞다. 너 죽고 싶다 그랬지? 재미도 없는 거 괜히 물어봤구만. 재미없다고? 그 여자가 말한 대로 너도 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구 같은 거야. 뭐 신에게 맹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넌 죽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뭐. 야, 진짜 너 죽고 싶으면 좀 괜찮은 표정을 지어봐. 재미없다고 인형한테 도구 취급받는 건. 하지만 지금은 그 여자 생각대로 움직일 마음은 없어. 여길 빠져나가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날 쓰게 해줄게. 자, 내놔. 잠깐, 그건 내 주사기인데. 아, 시끄러. 불만 있으면 그 얼굴 어떻게 하고 말해. 하지만 약이 겁나 강할 것 같은데 말이야. 독은 아니겠지? 이래서 내가 죽는다면 너 정도는 금방 죽어버릴 게 뻔해. 상관없어. 그럼 내가 쓰는 게 낫다고. 기다려. 싫거든. 열렸구만. 야, 빨리 가자. 뭐죠? 유유히 가네요. 비타민이었나요? 아, 오, 독인가 봐. 아, 제기라. 머릿속이 핑핑 도는구만. 아까부터 깜빡깜빡하는 게. 어떻게 쬐. 또 꿈이네요. 뭐죠? 영화 또 틀어놨네. 영화 틀어놓은 영화를 봤네. 잔인한 장면을 봤어요. 되게 어린 시절 같죠? 네.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 저기 서 있는데? 잭? 잭 뭐 살까? 어? 왜 그래?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머리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다고. 그래? 난 상관없는데. 아, 그래. 그래, 그렇지. 하지만 지금 괜찮은 거야? 뭐? 지금 아직 바깥으로 안 나갔잖아. 게다가 난 아직 시시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와서 협박이냐? 어? 아니, 신께 한 맹세는 당신이 했어. 그러니까 당신의 맹세이기도 해. 지금은 명령도 안 할 거고 부탁도 안 할 거야. 그저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잭은 괜찮은 거야? 또 바보냐? 아무리 네가 재미없는 얼굴이라 해도 지금 죽이고 싶다는 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생각해봐.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꼴이 안 됐을 거 아니야. 하지만 난 거짓말이 싫거든.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렇네. 똑똑하기로 해라. 그러니까 부탁이야. 지금만큼은 나한테 죽지 마. 오, 또 이제 잭, 잭한테 도망가야 되는 상황. 지금만큼은 잭이 날 못 죽이게 하겠어. 도망가야 돼. 어, 아, 죽었다. 어, 아닌가? 살았군. 오,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막다른 골목이야. 뭐죠? 오, 뭐지? 총으로 쐈나? 안녕,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클라이맥스를 방해해서 정말 미안해. 왜냐하면 여긴 총살령을 집행하는 방이고 모처럼 들어온 손님이니까 서비스로 쏴줬어. 잘 보라고, 이 많은 천구가 당신들을 둘러싸고 있어. 어허. 이거 전부 버튼 하나로 쏠 수 있다고. 멋지지 않아? 당신들끼리 싸운 거 잘 봤어. 정말 유쾌하더라. 특히 잭, 당신은 모범적인, 내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죄수야.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충동을 못 이긴 그 장면도 그렇고 진짜 멋져. 시끄러워. 잭, 가까이 오지 마. 죽여버린다. 봐봐, 보라고. 총에 맞은 고통 때문에 조금은 이성이 돌아온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꼴이잖아. 못 참겠지? 있잖아, 레이첼 가드너 양. 당신의 기능을 줄게. 총? 그것만 있으면 당신들은 공평해질 거야, 그치? 자, 서로 죽여. 살아남은 쪽에 더 멋진 형벌을 내려줄 테니까. 그런 행동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까지. 넌 정말 재미없는 애구나. 의미 따위 알아서 뭐하게. 거기서 뭐가 나오기라도 해.
죄수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 따위 알 필요도 없고. 자, 재밌는 걸 보여주렴. 진짜 너무하네요. 아주 그냥 끝을 보네요. 끝을 봐. 쏜다, 쏘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를 해야겠지? 혹시 방아쇠 당기는 게 무서워? 재밌다니 찾아볼 수도 없는 시원찮은 아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쏠 거면 빨리 쏴. 쏜다 하라고? 네가 안 쏴도 난 널 죽이는 걸 못 참어. 쏴야 되나? 쏴야 되는 상황인가? 쏘지 않겠어. 나는 안 쏠 거야. 그러냐? 나는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미안해. 잭한테 재미없는 날 죽이게 만들었네. 그래. 정말 이역 같은 기분이 되겠지. 쏠 거면 쏘라고 했잖아. 이 정도 거리라면 틀림없이 맞을 거야. 나는 잭을 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구만. 넌 지금도 죽고 싶은 거였어. 그래. 하지만 아니야. 이건 내 의지. 잭에게 죽는 건 좋아. 하지만 저 여자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나도 잭도 도구가 아니니까. 크아, 그렇죠. 도구가 아니죠. 나의 선택은 옳았어.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제 건 나의 의지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재밌는 소리라면 어쩌자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야, 마지막엔 좀 웃어봐. 지금 여기서 웃었어. 미소 좀 봐라. 진짜 넌 죽은 물고기 눈 같아. 하지만 말이야, 진짜 웃을 수 있게 되면 최고겠어. 널 죽일 상상만 해도 난 그 누구보다도 끝내주는 표정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릴 만큼 말이야. 헐, 자해했어요. 잭. 뭐? 아이, 끔찍해라. 모범적이라니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네이처 가드는 대담한 죄수였고, 아이작 포스터는 욕망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죽일 정도로 어리석다니 실망이야. 아, 이래서 내가 내릴 단죄의 흥이 식어버렸잖아. 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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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레이첼. 내가 재밌는지 아닌지를 당신이 결정할 이유는 없어. 당신에게 벌을 내려도 재미없겠어. 이건 고통일 뿐이야, 레이첼. 차라리 잭을 벌하는 게 나았어. 벌집이 되는 건 분명 그가 더 어울렸을 텐데. 여기서 방아쇠 하나 못 당기는 당신은 대담한 죄수라고. 이봐, 당신 어째서 여기에 온 거야? 어쩔 수 없네. 재미는 없지만 벌집이 되는 건 당신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거짓말. 와, 진짜 괴물 같아. 아, 멋져라. 잭을 죽일 거야? 아, 그럼. 이렇게 멋진 죄수를 벌하는 건 나 말고 누가 가능하겠어? 하지마. 하지마! 나는 섭구야! 어머, 쏴보라고?
하지만 이를 어쩌나 실은 그 건축에 내시당초 총알이 안 들어있었거든. 뭐 그 이전에 대담한 지수인 당신이 그걸 쓰는 건 무리가 있었을 테니까 딱 하나 나에게 총구를 켜는 건 조금 마음에 들었어. 땅! 헐. 쐈어야 됐었나? 자, 모처럼 살았으니까 잘 살려뒀다가 물이 좋을 때 버려줘야지. 저도 제게 과거인가요? 안돼. 잭을 죽이지 마. 나를 죽이는 건 잭이니까. 어? 그 권총 어디서? 땅. 어디서 총을 꺼낸 거야? 빛이가 말도 안 되는 본성을 숨기고 있었잖아. 최고야. 이제 예술을 봐. 벌을 내리겠어. 벌을 내리겠어. 아, 레이첼의 과거인가요? 어, 그런가 보다. 아, 레이첼의 과거. 죽는 걸 목격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있는 악마를 내가 버려주겠어. 시끄러워. 뭐? 총에 맞아놓고선 기쁜 표정하고 있네, 이 SM 패티쉬가. 덕분에 죽이고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잖아. 거짓말. 이게 꿈이겠냐? 현실을 직시하시지. 하지만 이제 눈뜰 일도 없겠구만. 잭. 어. 아니 근데 쟤는 자기가 스스로 칼 뭐야 낫으로 자기를 찔렀고 레이첼은 총에 맞지 않았어요? 왜 둘 다 멀쩡해? 뭐 비밀이 밝혀지나? 붉은 권총, 총알은 없다. 어? 나 뭔 소린가 했네. 팔과 복부가 크게 잘려있다. 우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배 아파 죽겠는 거 보면 모르냐? 잭은 아까 자기 배를 갈 때 기뻐했던 거야? 어? 나를 저 SM 여자랑 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재미없는 널 죽이고 저 여간수한테 죽을 바엔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여간수 얼굴 봤냐? 그렇네. 걸작이었다고. 너도 잘했어 임마. 덕분에 조금은 기분이 상쾌해졌어. 정말? 그래. 배가 조금 쑤시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말이야. 좋아, 가자. 이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알았으니까 그래도 무리하지 마. 시끄러워 임마. 넌 네 걱정이나 해요. 아니 잭은 그렇다 쳐도 얘는 얘 레이첼도 총 맞지 않았었나요? 잭은 그렇다 쳐도 레이첼이 너무 멀쩡한데? 피자국도 없고? 많은 수의 버튼이 있다. 2층에 장치인 듯하다. 아, 총이 빗나간 건가? 아, 채찍으로 맞았다고요? 어... 그래? 진짜 끝까지 사람 귀찮게 하는 놈이구만. 그렇네. 야, 어쩔 거야? 아마도 기계를 조작하면 문이 열릴 것 같다. 총을 쏴서 떨어뜨렸다고요? 어... 레이첼이 얘한테 총을 쏜 거예요? 빵! 하고 레이첼이 딱 무릎 꿇었었는데? 아, 모르겠다.
각 방마다 감시 영상이랑 영상 송출, 함정 기동 장치. 레이첼은 손에 스쳤다고. 아, 그런가? 뭐 그래요.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안 다치면 좋은 거 진짜 그렇지. 안 다쳤으면 됐지 뭐. 문 개폐 버튼. 그 녀석 잘도 이런 귀찮은 걸 만들었구만. 엘리베이터 통로 버튼도 있어. 여기 문도 열어줄게. 오 그래, 싹 다 열어버려. 이제 열렸을 거야. 잘했어. 그럼 가자고. 에? 어디로 이어진 길이지? 글쎄. 그렇네. 여기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지나간 곳이야. 뭐? 그럼 그 녀석이 이렇게 가까이서 까불고 있었단 말이야? 상관없어. 이미 쳐 죽었으니까. 분명 여기엔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 더 있었어. 거기가 아마 엘리베이터 통로일 거야. 그럼 여기서 빨리 나가자고. 문이 열려있다. 문을 열고 싶다면 신에게 이름을 구하라. 자신에게 거짓이 없다면 스스로가 가진 그 이름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단, 신에게 불결한 것은 필요 없나니. 야, 언제까지 읽고 있을 거야? 재미난 거라도 적혀 있어서 그래? 아니, 딱히 그렇진 않아. 뭐? 그럼 왜 그렇게 진지하게 읽고 있는 건데? 미안, 이제 됐으니까 가도 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있다. 왜 닫혀있지? 안 열려.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러냐? 야, 방금 그 버튼들로 어떻게 열 수 없나? 분명 관리용 기계에도 엘리베이터 기동 스위치는 없었어. 조금 생각해볼게. 머리 굴리는 거야? 니 녀석한테 맡기는 게 낫겠지 뭐. 아, 머리 굴리는 거야. 니 녀석한테 맡기는 게 낫겠지. 뭐 구하라 그랬는데? 신에게 뭘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그러고 보니 아까 벽에 이름을 구하라고 써있었어. 이름이 쓰인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름이 쓰인 물건이 내가 있었나? 뭐가? 아, 네임보드! 얼, 신에게 이름을 구하라. 이 네임보드에는 이름이 써있어. 어째 치료도 안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잭 두 개가 있어. 레이첼 가드너. 불결한 것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게 아니라니. 그럼 잭인가? 어, 됐네. 어, 그거 하나 남은 거 아니냐? 응, 이건 버릴 거야. 괜찮은 거야? 필요 없을 것 같아. 오, 열렸다. 타자고. 기다려. 야, 레이. 너 진짜 잘했다. 뭘? 그러니까 그 정신나간 여자한테 한방 갈게 준 거 말이야. 진짜 끝내줬어. 그렇네. 야 레이, 너 애초에 여기 왜 온 거냐? 살인 현장을 목격해서 카운셀링 받으러 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 제일 아래층이었어. 뭐? 뭔지 모르겠구만.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네가 쏜 총, 그거 그 여자 거 아니지?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건 내 권총. 어? 너 어디다 그런 걸 넣어놨던 거야? 포셰트 안 손수건으로 감싸놨어. 살인 현장을 본 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럼 너 처음부터 그거 썼으면 됐잖아. 난 자살은 하지 않아. 왜냐면 신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 그거 말고 임마. 게다가 나를 죽이는 건 잭이니까. 넌 말이야,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됐어. 어찌됐든 그때 그 녀석을 쏜 건 정답이었으니까.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진짜 타이밍 하나는 죽여줬다고. 기분 좋나 봐. 뭐 그렇지. 너도 그렇지 않냐?
그렇네. 도착했어. 잭? 어, 뭐야? 잭 쓰러졌나? 잭? 아... 챕터 2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이, 궁금해지네. 내일 이어서 챕터 2를 진행한 챕터 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절인지 쓰러진 건지. 그렇죠. 지금까지의 정황상 죽진 않았겠지.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땐 죽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을지는 내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담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와. 그렇지. 죽을 거였으면 아까 죽었겠지. 이 게임이요. 사륙의 천사입니다. 예, 딱 반 남으셨습니다. 그렇죠. 챕터 4 중에 챕터 2까지 했으니까 딱 반이죠. 예, 사륙의 천사 맞아요. 간만에 재밌는 2D 게임 보네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닌가요? 그래요. 네, 예, 오늘입니다. 예, 오늘 밤 11시 30분쯤 쭉 또 하겠습니다.